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기관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만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냥 대놓고 팔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외국인 기관은 어떤 매매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삼성 SDI와 삼성전기. 그리고는 뭐 대부분 전부 다 ETF예요. ETF.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방어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과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 이런 종목들 주로 많이 팔았는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80만 원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단기간 내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익을 내는 규모에 비해서 PER이 지나치게 높죠. 높아요. 근데 뭐 시장은 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이 한번 시작되면 뭐 버블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매매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코로나 쪽에서의 수혜를 받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종목별로 매물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한 것이 삼성물산, LG전자, CJ제일제당 제한적으로 움직였고 어제는 뭐 저기 그 이 곱버스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 저기 그 매수가 좀 많았네요. 매도한 종목은 어제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한 2천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SK나 삼성 SDI,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한 것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SJ그룹 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각각 200억, 100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면은 순매수 1위는 신풍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신풍제약, 그리고 시젠, 알서포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부강약품, 일학약품 이런 종목들로 순매매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신풍제약은 약 45억, 시젠은 38억, 알서포트는 34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32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알서포트하고 신풍제약의 차트 좀 살펴보면서 뉴스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는 이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죠. 과거에 이제 아이들 그 온라인 계약하고 할 때 그때 시세를 한번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최근 한 이틀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있나라고 봤더니 어제 총리 정세균 총리가 알서포트를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가 아니고 13일이네요. 그렇죠? 13일 알서포트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그렇죠? 정 총리는 알서포트 관계자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솔루션을 이용한 산업 혁신 사례를 소개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과 해외 진출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뭐 최근에도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첫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어디입니까? 시젠 방문했었잖아요. 시젠 방문하고 난 다음에 시젠이 뭐 훨훨 날아갔죠. 이렇게 그 주요 인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신풍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도 최근에 또 그 한 두 달 정도의 조정 이후에 고개를 바짝 두고 올라가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과 관련되는 것이 하나 있고 어제 올라갔던 거는 이제 호주의 한 저기 그 이 의사가 구충제가 또 저기 그 이 코로나를 잡아먹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풍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그 구충제가 있죠. 그거 덕분에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워낙 이제 단신이고 뉴스가 작게 나와가지고 뭐 뉴스를 저기 그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국내외의 그 제약사 중에서 한 60군데 정도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과연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R서포트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윗꼬리를 달았다. 물론 시장 상황들도 그 영향을 줬겠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주가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